사람이 거들고 하늘과 땅이 짓는다는 농사일. 그런데 흙이 없습니다. 손에 흙을 안 묻힙니다. 여기 흙 안 묻혀요. 햇빛도 흙도 없는 곳에서 식물이 자란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인공적으로 밤낮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첨단 기술과 장비가 농사일을 척척 해내고요. 일손을 덜 수 있어서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더 편해지고 더 똑똑해진 스마트팜을 소개합니다. 충남 부여의 한 방울토마토 농장. 그런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잠깐요. 옷을 꼭 이렇게 입어야 되나요? 네. 예. 지금 그 방지를 위해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데 세균을 막아야 된다고요? 농장에 들어오니 더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바닥에 흙이 없는데요? 예, 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흙을 안 묻힙니다. 예, 흙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흙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 농장에 흙이 없다니. 그럼 이 토마토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 이게 이제 저 암밀이라고 이제 우리 돌가루를 갖다가 이건 돌가루를 섬유처럼 가공한 거라는데요. 흙 대신한 건가요? 흙 대용이죠. 흙이 없으니 작업용 신발도 다릅니다. 농사 지으시는데 신발이 이게 이제 농장 밖에서 이제 외부 신발하고 네. 안에 실내용 신발하고 구분짓기 해서 네. 이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밖에서 신고 오는 운동화라든가 뭐 구두 같은 데 흙신이나 모르는 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네. 묻어올 수 있어서 여기 들어오면 들어올 때 저 앞에 소독도 하고 다 합니다. 네. 특이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허리 숙일 일이 없는 이유, 눈치채셨나요? 이게 떠 있나요, 이게? 이건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 뭐 겉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60cm 정도 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영양분도 이 관 통해서 다 공급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이제 통해갖고 이제 이 사이로 아, 그 아. 스틱이 사이로 들어와서 이제 이게 이제 시간 자동 이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햇빛이 많이 쬐이면 물이 많이 나오고 양분이 많이 나오고 아. 햇빛이 이제 작으면은 또 작게 나오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다 돼 있습니다. 그 이것도 그냥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네, 조절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햇빛 그 양.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농업 현장과는 모든 것이 다른 이곳. 마치 SF 영화 속 미래의 농장을 보는 듯한 이곳은 모든 것을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며 작물을 키우는 스마트팜입니다.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알아서 제어해내는 건데요. 사람이 일일이 조작을 해야 하는 기존의 비닐하우스와는 달리 스스로 판단해서 제어하는 것이 특징. 아 지금 해가 또 조금 떠지니까 또 닫히네요. 지금 또 닫히고 있어요. 아, 네. 조금씩 닫히고 있네 저게. 건강 스프링인가 보죠. 이 햇빛이 강하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닫히고 하니까. 닫으라고 한 거 아니시죠 지금? 지금 어디다 닫으라고 안 하셨죠? 이야기는 없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외부의 바람과 햇빛 등 날씨 변화를 스스로 감지해서 온실 개폐나 기계 설비 작동이 이루어지는데요. 배지마다 설치된 센서를 통해 최적의 온도와 습도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사람의 일손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지금? 네, 예, 두 분이서... 지금 이걸 다 지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농장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한 4, 5명 정도 필요한데 허리 한번 못 펴고 흙먼지 뒤집어 써가며 농사일을 한다는 것도 이곳에서는 이제 옛말. 아니 너무 편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세요. 없어 병충해 걱정도 없고 최적의 생육 환경을 알아서 만들어주니 사람의 일은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수확량도 그렇죠. 수확량은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하루에 한 1톤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농장 전체에서 하루에 나오는 양만 1톤이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 한 4천원, 5천원 정도 보면은 하루에 1톤씩 계산해가고 계산해보면 하루에 한 4, 500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두 번째. 뭔가 전문가다운 모습의 사장님.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원래 토마토 농사를 지으셨어요? 아, 저는 귀농했습니다. 아, 귀농을 하셨군요. 예. 몇 년 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지금 2년 차입니다. 귀농 2년 차. 다른 분 농가에서는 이제 잘못하면은 막 진짜 뭐 그렇죠. 날이 안 좋다든가 자기 실수가 있었다 하면 그게 다 그날 망치는 거거든요, 농사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네. 좀 무료한 거죠. 귀농을 하려고 하는 느낌. 맞습니다.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이제 일단 마음을 좀 거의 놓는 수준이죠. 이 토마토 농장의 비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제어되는 생육 환경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서 어디론가 보내진다는데요. 해외 다른 토마토 농장과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각각의 생육 환경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가장 좋은 환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찌바데 농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일본 지금 현재 찌바데 설치한 두 개 농장에 현재 실내 온도 10도 이상의 탄소, 또 다른 두 개 온도 10도. 데이터 수집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가 계속 쌓여갈 텐데요. 일본에 있는 곳에서 그렇게 여러 농장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 분석이죠. 네. 같은 토마토를 이제 재배하는 기법이 농장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거기서 이제 생산량까지 저희가 비교를 해서 향에 이제 가장 생산량이 좋은 기법을 저희가 찾아내가지고 그 기법을 이제 저희 생육 모델로 표준으로 삼아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네. 몇 년 지나서 데이터 많이 쌓이면 굉장히 많이 쌓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농장을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찾아내고 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커넥티드 팜이라고 하는데요. 커넥티드 팜은 미래 농업의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저희가 결정을 해드려요. 네. 이제 당신 농장들은 6억을 봅니다. 7억을 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그걸 예측을 해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생산량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꼭 관리를 해줍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는 초보자들도 귀농하신 분들도 굉장히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다양한 드론을 연구하고 있다는 이곳. 최근 드론은 취미 생활을 넘어서 쓰임새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인 모드로 하면 카메라 조작을 펜 동작을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근거리 화물 운송용으로 개발했던 겁니다. 아, 이것도 드론이에요? 예, 맞습니다. 최대 20kg의 화물을 들고서 최대 10kg까지 운송할 수 있게끔 개발한 겁니다.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라는 건데요. 사물을 볼 때 열이 나는 것과 안 나는 것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드론인데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그러면? 네, 실종자를 수색한다든가 국립공원 같은 곳에서 야생동물을 추적한다든가 네, 그런 곳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임새만큼이나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데요. 한눈에도 크고 무거워 보이는 이 드론은 뭘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드론 모양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UFO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크기도 되게 크죠? 네, 2m 정도 됩니다. 2m요? 네. 다른 드론과 달리 일단 몸집이 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약을 담고 있는 농약통이고요. 네, 이거는 농약을 분사하게 되는 펌프입니다. 드론이 농약을 뿌린다고요? 최근에는 농업 현장에서 농약을 사람이 직접 뿌리지 않고요. 이런 농약 드론을 활용해서 사람이 농약을 맞지 않고 자동으로 또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네. 무거운 농약통을 메고 직접 돌아다니며 농약을 뿌리는 것도 농업 현장에서는 큰 일 중 하나. 그런데 드론이 무거운 농약통까지 들고 날 수 있을까요? 이거 무게만 얼마예요? 기체는 11kg입니다. 11kg요? 네. 농약 담으면? 농약 담으면 최대 26kg 정도 되겠죠. 네. 26kg가 네. 잘 떠요? 네, 잘 뜹니다. 그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의심하는 제작진에게 직접 비행 모습을 보여주겠다는데요. 농약 드론 보여주신다더니 왜 드론으로 안 가고 여기 운동장으로 왔어요? 아, 좀 아쉽지만요.
현재 지금 4월이잖아요. 아직 농번기가 시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농작지를 좀 찍어야 되는데 아직 농작물을 심어놓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 운동장에서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리터 물통에 농약 대신 물을 채워서 드론에 장착. 농약 살포 드론은 일반 드론처럼 높이 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너무 높이 날면 농약이 다 밖으로 다 공중으로 다 퍼져나가요. 그래서 바로 농작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농작물에서 1~2m 정도 띄우고 합니다. 눈에다 뿌린다고? 좀 멀리 좀 피해시죠. 예. 아무래도 멀리 있는 게 안전하니까요. 예. 아니, 저도 나갈까요? 예, 빨리 나오십시오. 예, 감독님. 위험해요. 조종을 시작하자 무거운 물통을 싣고 가볍게 번쩍 날아오는 드론. 운동장을 자유자재로 날면서 골고루 물을 뿌리는데요. 아직 농약부터 되는 거예요? 아, 프로펠러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밑으로 가네요, 농약이. 직접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미리 자동으로 경로를 설정해 놓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장 전체를 촉촉히 적신 후에 가벼워진 몸으로 사뿐히 운동장으로 내려오는 드론. 정말 물통이 모두 비워졌을까요? 10분, 7분 정도 비행하고 10m 정도 뿌렸죠. 네. 아, 10m, 농약 10m가 뿌려진 거예요? 네, 6분 만에 10m 뿌렸습니다. 네. 훨씬 더 편해졌죠. 어디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조종기만 갖고. 아, 그렇죠. 예. 예. 또 안전한 장소라면요. 자동으로 비행해 놓고요. 끝나면 또 농약 다시 채워서 또 날리시면 되고요. 아. 예, 자동 비행이 되니까요. 직접 뿌린 것보다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농약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금은 10m 정도가 안정적인데요. 앞으로는 20m, 30m까지 뿌릴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하겠습니다. 농사의 팔방미인 농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트랙터. 이 트랙터도 진화하고 있다는데요. 열심히 논을 갈고 있는 트랙터. 그런데 운전석이 비어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서 돌아가는 핸들. 핸들이 움직여요, 지금 보니까. 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예. 경로를 따라가면서 경로가 이제 벗어나게 되면 핸들을 조향을 해서 자기가 원래 설정했던 경로를 따라가도록 계속 그 운전을 합니다. 스스로 운전을 한다고요? 리모컨으로 조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주행을 한다는 트랙터의 비밀. 우선 작업 범위는 사람이 미리 설정을 해두는데요. 빨간 점이 이제 트랙터 위치고요. 내 귀퉁이 점을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프로그램에서. 이곳이 실제 작업을 할 논인데요. 내 귀퉁이에 GPS 좌표만 입력해두면 모든 준비 끝. 이제 제가 내려서 이거 작동만 하면 이제 앞으로 갑니다. 이거. 작동 명령을 내리고 트랙터에서 내리자 기다렸던 듯이 혼자서 출발하는 트랙터. 이거 참 볼수록 신기한데요. 설정해둔 경로대로 코너에 오면 알아서 핸들도 샤샤샥. 운전 실력이 아주 수준급이죠. 트랙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건 바로 트랙터 위에 장착된 GPS 장치를 통해서 실시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자동차에 달린 GPS 오차 범위가 10m 정도인데요. 이 무인 트랙터의 오차 범위는 단 2cm. 그래서 이렇게 빈틈없이 꼼꼼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농가에 일손을 덜어줄 무인 트랙터는 이제 곧 상용화를 준비 중입니다.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20분 예,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예. 여기 지금 넓이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여기가 약 1200평 정도 됩니다. 1200평? 예. 일반적으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경로도 중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갔던 길을 재차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 바람, 물이 있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그런데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이곳. 창문도 없이 사방이 꽉꽉 막힌 이곳에서 놀랍게도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햇빛 대신 빨갛고 파란 빛을 쬐고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마치 공산품처럼 이동하면서 위아래로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진짜 여기는 식물 공장이네요. 어디 제조 공장 같듯이. 네, 식물 공장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광량 등을 인위적으로 제어해서 식물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주는 것을 식물 공장이라 일단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조건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ICT 기술을 도입해서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 공장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장이라기보다는 공장이란 표현이 더 어울리는 이곳. 흙 대신 영양분이 가득한 물이 공급되고요. 바람 한 줄기, 햇빛 한 점 없지만 방업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 다 있는 인공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가면은 또 불을 꺼줘요? 여기서? 식물도 잠을 자야 됩니다. 식물을 잠이 안 자면 식물이 기형 형태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14시간 조명을 켜주고 나머지 10시간은 밤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자동적으로 다 제어가 됩니다. 아, 네. 이렇게 햇빛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 유리 온실에서는 자연광과 인공광을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적인 환경에서 자란 채소, 일반 채소와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일반 노지 채소하고 이렇게 시설에서 나온 채소 분석 개발할 때 영양 성분이나 이런 면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맛은 똑같아요? 맛은 한번 먹어보시죠 뭐. 먹어도 돼요? 네, 이거 농약도 안 치고 아주 아, 농약을 안 치고 네, 깨끗하게 재배된 거라 뭐 시식하는 데는 큰 문제가 네네, 없습니다. 네. 맛이 어떻습니까? 되게 연하네요. 네, 연하죠. 그래서 보통 이건 쌈채소보다 샐러드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드레스 입혀서 먹으면 좋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죠? 이게 지금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터 소리예요. 아, 여기로 지금 네, 나오고 있네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군요. 네, 네, 네. 얘네들도 밥 먹고 살아야죠. 기후나 면적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많은 작물을 수확하는 것이 미래 농장, 식물 공장의 목표입니다. 이런 인공 환경을 조성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줘서 식물을 속성으로 가장 빠르게 생산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보다는 사실 뭐 재배 기간을 반 정도를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보다 보급화돼서 우리 농민들이 효과적으로 쉽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떤 농업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농민들의 노고는 줄어들고 소득은 늘어나게 될 스마트팜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에어 샤워하고 나와야 되나요? 에어 샤워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에어 샤워를 해야지.